정품 FF 판넬 1차 화재 테스트용 미니어처 제작 중입니다. 이 영상 한편으로만 FF 판넬 시공에 대한 여러 가지 방식을 충분히 알수 있을 겁니다. 테스트용 모형 건물의 100T FF 판넬 외벽체 시공 방식은 총 4면 중에 2면은 가로 시공, 다른 2면은 세로 시공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FF 판넬과 판넬이 만나는 접점 부위 접합 방식도 몇 가지 방식으로 테스트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도출하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코너와 코너가 만나는 90도 부위, 다시 말해 건물 모서리 부분의 접합 방식도 몇 가지 방식으로 테스트를 한 영상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FF 판넬 간의 접합 부위에 최적화된 시공 방식을 찾고자 연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방식으로 테스트를 해야 하는 이유는 저희 아세만 빌드가 정품 FF 판넬에 대한 상표 등록권과 2028년까지 독점 판매권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품 FF 판넬을 구매하시는 많은 시공업체들과 직영공사와 반축공사로 집을 짓고자 하시는 일반 소비자분들께도 올바른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집짓기는 정석시공법에서 출발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 여러 편에 걸쳐 테스트 영상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이므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분들께 도움되는 유용한 정보를 함께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아스만 빌드입니다. 미니어처의 정품 FF 판넬을 실험하는 실물 모형입니다. 남쪽 방향의 외벽체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체결 방식은 여러 업체들이 일반적으로 시공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우레탄 폼본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FF 판넬 시공 방향은 가로로 시공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세히 확인해야 할 사항은 화면 좌측 코너 90도 부위의 FF 판넬인데요. 바깥쪽 콘크리트 표면만 살려두고 XPS 심재와 반대편 표면 콘크리트를 제거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90도로 만나는 코너와 맞닿이는 공간을 인위적으로 110mm를 절단하였습니다. FF 판넬 전용 와셔를 통해 스크루볼트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FF 판넬을 가로 시공하기 위해 분무기 분사와 우레탄 폼을 도포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우레탄 폼을 충진하는 것을 느린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하부 FF 판넬에 대략 20mm 정도 우레탄 폼이 상부로 돌출되게 1차 방식으로 충진을 했습니다만, 잠시 뒤에 테스트에 참여한 두 사람의 행동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다음 공정인 스크루볼트 결착이 진행되었습니다. 홍 부장님이 이 부장님과 하부 FF 판넬과 방금 접합한 상부 FF 판넬을 외부와 내부에서 점검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한 듯 합니다. 결국 상부에 결착한 판넬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20mm 정도로 균일하게 우레탄 폼을 도포하였지만, 홍 부장님은 하부와 상부 판넬 간의 미세한 틈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장님과 크로스 체크하며 확인한 후에 재시공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상하나 앞뒤로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저렇게 미세한 틈이 발생하였는데, 1.8에 비해 원판으로 시공하는 경우나, 특히 중부 2지역과 중부 1지역에 사용하는 FF 판넬 120T나 150T의 경우는 더더욱 주의해서 시공해야 합니다. FF 판넬 자중이 많이 무겁기 때문에 약간의 움직임이나 그 이상의 미동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항상 미세한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가로로 시공된 FF 판넬 위에 우레탄 폼을 두 갈래로 충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현재 여타 업체들이 가로 시공이든 세로 시공이든 이러한 문제점이 항상 발생하고 여러 방면에서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겠지만 그를 보완하는 시공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거나 못하다면 여러 가지 다방면의 우수한 장점을 가진 FF 판넬의 물성을 왜곡시키는 이유일 수도 있고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열성을 현저히 떨어뜨리게 되는 것으로 절대 간과해서 안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좌측인 동쪽 방향의 FF 판넬을 시공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세로 시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절개된 코너면에 분무를 하고 우레탄 폼을 여러 겹으로 충진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와셔와 그루볼트로 결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FF 판넬을 접합할 순서인데요. 홍부장님이 뭔가를 들고 옵니다. 그것을 첫 번째 FF 판넬 바깥쪽 가장자리에 끼웠습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그 상태에서 두 번째 FF 판넬을 붙여보고 있습니다. 현재 새로 시공된 FF 판넬을 자세히 클로즈업해 보았는데요. 잘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깥쪽 가장자리에 10mm 위에서 아래로 절개되었습니다. 홍 부장님이 들고 와서 첫 번째 판넬에 삽입한 것은 다름 아닌 CRC 보드인데요. 이렇게 CRC 보드를 끼운 이유는 FF 판넬 심재를 인위적으로 15mm가량 절개해서 우레탄 폼 충진으로 기밀과 단열층을 유지하기 위함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음성 산불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화재가 있다 하더라도 벽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테스트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미리 완성된 모습을 보겠는데요. CRC 보드가 삽입된 부위에는 무수층 몰탈로 그라우트를 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북쪽 방향 좌측 코너 벽체를 시공하기 위해 분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레탄 폼은 두 갈래로 충진한 다음 이번에는 반대편 남쪽 벽면과 동일하게 가로 횡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좌측 모서리 부위에는 45도 못다기를 한 장면인데요. 샌드위치 판넬 이중벽체를 24년 동안 수정 발전시켜 오면서 2012년경에 45도 못다기, 흔히 얘기하는 각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원조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꽤 오래전부터 시공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판넬은 접합 부위의 하부 판넬 위에 우레탄 폼을 서너 줄로 도포한 후에 상부 FF 판넬을 접합시켰습니다. 이 벽체의 화재 테스트를 하였는데요. 후속편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쪽 벽면에도 동쪽 벽면과 마찬가지로 종시공, 세로 시공을 합니다. 이 부장님이 재단 작업을 하는 동안 홍 부장님이 또 뭔가를 들고 왔는데요. 동쪽 벽체 시공과 동일하게 FF 판넬 간 접합 부위에 CRC 보드를 끼우기 위함입니다. 두 벽체를 접합한 후에 끼워도 상관이 없는데요. 일정 두께만큼 절개를 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벽체로서는 마지막 FF 판넬이 시공되고 있습니다. 스크루볼트를 결착하기 전에 CRC 보드를 양쪽 판넬 사이에 끼웁니다. 마지막 벽체에 전용 와셔를 사용해서 스크루볼트를 결착하고 있습니다. 테스트용 미니어처 벽체가 완료되고 CRC 보드가 삽입된 부위에 무수층 몰탈로 그라우팅된 모습입니다. 아세만 빌드는 이 방식 외에도 산불이나 화재와는 전혀 상관없는 시공법으로 소형주택이나 재룡쉼터,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에서 시공은 물론 준공까지 원스톱으로 진행을 해왔었지만 FF 판넬 한국 총판을 운영하면서 반축 공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니어처 바닥을 제작해야 하는데요. 두 명이 움직여봤지만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건너편 엘레강스 원 지붕에서 작업 중이고 또 다른 직원들은 공장 일동에 근무 중이어서 두 분이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직원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장신인 이 부장님이 미니어처 속으로 훌쩍 들어갔습니다. 홍 부장님이 우레탄 폼건을 정비해서 건네준 걸로 내부에 미리 절단하고 절개된 부위에 충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공장 1동에서 김기사님이 등장했습니다. 엘레강스원에 작업 중인 동료들을 부를까 생각을 했다가 3명이서 함께 뒤집어 보고 있습니다. 여러 번 시도 끝에 옆으로 기울였습니다. 바닥 슬래브도 벽체와 동일하게 수분 분무와 우레탄 폼을 충진해서 전용 와셔를 끼우고 스크루볼트로 결착을 합니다. 이제 다시 원상태로 복구를 시키는데 뒤집을 때보다는 훨씬 수월합니다. 사면 벽체 시공이 완료된 상태에서 상부 모습인데요. 이 위에 준불연 샌드위치 판넬이 먼저 시공되고 그 위에 기밀층, 단열성을 높이기 위해 정품 FF 판넬이 시공될 예정입니다.
동영상이 많이 흔들리는 가운데 미니어처 전체를 돌아보겠습니다. 남서쪽 코너인데요. 좌측은 세로로 종시공을 하였고 남쪽인 우측은 가로로 횡시공을 한 외벽체입니다. 그리고 90도로 만나는 접점 부위는 45도 못다기 각시기를 한 모습입니다. 영상 초반에 재시공했던 곳인데요. 우레탄 폼이 넉넉하게 팽창해 밖으로 돌출된 장면으로 상하 FF 판넬의 기밀층을 일정 부분 확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부에서 45도 못다기한 부분에 우레탄 폼이 충진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45도 각치기를 할 때에도 폼건의 촉, 비드가 충분히 들어갈 공간을 확보하거나 두 판넬이 접합 시공이 될때폼 충진을 아주 넉넉하게 분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정으로 무수축 몰탈로 그라우팅을 해주면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도 전혀 무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코너 부위에 대한 못다기 모습입니다. 두 면이 직각으로 만나는 곳이라 한쪽 벽체는 외부 표면 불연제 경량 콘크리트 10mm를 그대로 살려두고 90mm를 컷솔을 사용해서 절단한 모습입니다. 테스트용이다 보니 우레탄 폼 비드가 들어갈 공간이 부족합니다만 후속 공정으로 오른쪽 벽체를 10mm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FF 접합 시의 장단점과 문제점을 간략하게 알아보기 위해 제작한 미니어처. 지금 보이는 북쪽과 남쪽 벽체는 가로 횡시공을 하였습니다. 미니어처 내부입니다. 좌측과 우측은 인위적으로 12mm 홈을 따낸 곳인데요. 우레탄 폼이 충진되어 팽창한 모습이 보입니다. 반대편에는 CRC 보드로 우레탄 폼이 완벽하게 팽창되도록 하였습니다. 외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부에 인위적인 공간을 만들어서 우레탄 폼을 충진시켰고 CRC 보드가 버팀목 역할과 함께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너무 많은 작업이 수반되기 때문에 굳이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벽체 상부, 그러니까 지붕이 덮인 상태인데요. 단열층을 한번더 형성하기 위해 준불연 샌드위치 판넬을 먼저 시공하였고 그 위에 FF 판넬로 마감한 모습입니다. 지난 의성산불과 같은 제한 같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시공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세만 빌드가 짓는 모든 건물들은 화재로부터 걱정 없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테스트용 미니어처 건물이 완성되었습니다. 창문도 시공되었는데요. 지난 여름 7월 5일에 촬영한 영상입니다. 디지털 온도계의 외부 온도는 37.8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 편 영상에서는 토치로 2시간 이상 가열하는 화재 테스트 과정을 보여드릴 텐데요. 디지털 온도계는 미니어처 내부와 외부에 설치해서 외부에 가해지는 토치열 500도를 오르내리는 온도와 미니어처 안팎의 온도를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I got no love. 지금까지 아세만 빌드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